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 시편 34편 3절.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자, 지금 다윗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송축하고 1절에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를 자랑하고 그 입학까지 했죠. 3절에는 주를 찬미하라. 찬미. 여기서 매그니파이라는 단어를 써요. 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위대함. 여러분, 어떤 사람을 크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브래그, 그 자랑, 그 다음에 그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찬양, 크게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은 뭐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우선 대통령 한번 됐다고 끝날 때쯤 되고 이제 거기에 관계된 그 이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일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그 계속적으로 그 누구의 이름, 그 대통령 누구의 이름, 그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또 요번에 또 뭐 딸이 뭐 13억을 뭐 보내고 뭐 저기 사과 상자 뭐 그래가지고 뭐. 지금 또 들어와요, 나는. 하여간에 그 당시에 대통령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이름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에서 정치를 하고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 사람들 이름 한마디 되면 그래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사기 쳐먹는 사람, 내가 눅족하다. 예,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네.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자. 지금 시편 138편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그 교회 창조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딱 나타납니다. 뭐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이러고 되면 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고 장로시키겠지. 그 우리 교회 와면 그런 사람들이 말 하나 뻥긋하겠어요? 그런 이름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름 잘못됐다가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은 그 이름 되면 다 통할 줄 알았는데 우습게 무시해버리면 그 이름 차라리 안 되는 만 못해. 여러분이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바이오기도는 완전히 싹 달라진다. 자, 근데 그 위대한 이름이라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그 이름의 파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큰 거죠. 근데 138편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니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매그니파이라는 말씀. 그죠? 어디에?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큰데, 그래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그 위에다가 뭘 둬요? 말씀. 그러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주신 성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별거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여러분보다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수많은 일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목사고 뭐 그래봤자 이 주님의 말씀은 주의 모든 위에다가 둔 거예요. 그 킹제임 성경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존하셔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구원받고 바이오 빌리버가 되자마자 주님이 그날 오셨다. 그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바이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영광을 주신 말씀이다. 이런 컨빅션이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 왜? 주의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 외에 크게. 주의 말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비교해보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커, 파워풀해. 얼마나 거창해. 그 이름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근데 그거 위에다 뒀대. 상상해봐요. 이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지 이 말씀만 거부하는 자들. 큰일 날 짓을 하는데 큰일 날 짓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이 자들. 제일 큰일 날 믿는 자로서 가장 큰 죄가 하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죄라. 무슨 뭐, 무슨 죄들 뭐, 육신의 죄,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그 말씀을 주님의 이름 위에다 매그니파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보존된 영광을 주신 말씀은 흥!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자세를 가만 놔두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자, 10편 44편. 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줄 알아요? 마지막 때 킹제임 만든 것.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렸고 이 킹제임 성경 하나님 말씀이나 그런 확신만 가져도 그 사람들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저주받는다고 저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의 응답이라. 제가 성경 공부 때 기도에 대해서 했죠. 그런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주님한테 간구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쫓겨 다닐 때 말하는 것이지만 또 교리적으로 앞으로 오는 그런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 주님 오실 때. 그죠? 그 주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재림 전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 교리라. 환난 성도들의 휴거라. 주님을 보고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다윗이 그 당시에 하는 거지만 교리적인 게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 간구했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죠? 그게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 간구해.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불쌍한 사람.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은 특히 많지만 한국 사람들은 많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한 5살, 6살, 7살, 8살 때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한 15살 정도에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을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한 그 값어치를, 지금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 못한다. 왜?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 가정에서 바이블 읽고 가정에서 자라고 죄도 안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처럼 31살, 40살, 50살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구절이 절실하게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 우선이고 다 예? 좋지만은 그거 한 이 구절 하나는 실질적으로 늦게 구원 받은 사람들이 더 하세 다쳐 세상에서 예? 방탕한 생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망나니짓 하다가 그렇게 늦게 구원 받은 사람들의 이 구절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여기 선교사들, 뭐 이벤젤리스트들, 목사들 와 마약하고 뭐 하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잘해요. 우리 젊은 애들이 그 야 나도 저렇게 구원 받았어야 되는데 말이야. 드라마틱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팍 저 사람처럼 꺾어져가지고 그럼 저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 말짱 헛일이야. 그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구원받고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를 들어서 닥터 라크만이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박존스 시니어. 그게 닥터 라크만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지혜를 얻은 게 박존스 대학 다니면서 박존스 시니어하고 배운 거. 거기서부터 자기가 지혜를 얻었다. 이게 간증이거든.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10대 때 헌신하고 프리칭하고 이벤젤리스트로 하고 그 큰 학교하고 그런 식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틱하게 뭐 늦게 뭐 악한 짓 하다 돌아가고 방탕하 돌아와서 뭐 그건 다 헛소리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제일 좋은 거는 어렸을 때 구원 받고 헌신 일찍 하고 평생을 하나님 섬기다가 가는 사람. 근데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다가 그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 왜? 우리에게 그 다가왔던 그 유혹, 세상의 유혹이 그 사람들한테도 올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진다.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단점이냐면 그 옛 성품에 나쁜 습관들이 있다. 30년, 40년, 50년 가져온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다 구원받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옛 성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 성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이 육신의 몸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야. 그 사람들보다는 일찍 구원받고 가는 지나같이 일찍 구원받고 쭉 가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어렵다고. 예, 나쁜 습관들이 그거 벗어내야 된다. 예? 나쁜 성격 그거 벗어내는 게 힘들다. 예? 그걸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찍부터 이렇게 간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갖는다고. 아, 하나님 말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습관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 습관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다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늦게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은 뭐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 구절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은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늦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정말 구원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 했던 옛 성품들을 빨리 버려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만큼 손해본 거예요. 우리 30년, 40년, 50년은 일찍 구원받고 가는 애들보다 손해본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31살이니까 사탄에 31년을 줬어. 이제는 31년을 주님한테 줘야 돼. 에? 그래야지 이제 그때까지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 에? 31년 더 섬기고. 그런 2분을 하는 거야. 32년 하고 1년 더 주님한테 더 바친 거지. 자, 7절.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 도다. 실질적으로 구약에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구약에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발라함 나오죠? 인수기 22장 보세요. 이 발라함은
동태는 보는데 자기 목표는 은술이 20장. 근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볼 수 없지만 천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죠. 그다음에 그 사내립 왕 때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와가지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22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22절.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천사가 나오죠. 그때 발라함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라함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라함의 발을 그 담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그러니까 발라함 못 본가 주의 천사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도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라함의 아래에 엎드리는 발라함의 활을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할게 내가 나를 이같이 세워 때리냐 하더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아니 3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발라함의 눈을 여시니까 주님이 열어줘야지 보이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자기 머리를 쥐고 엎드리니 그게 지금 마귀들이 그 은사교회 은혜교회 뭐 이런 데를 시글시글 할 거라고.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들 눈을 딱 떠가지고 그 마귀들을 보면 기절할 거라고. 그게 그 사람들의 축복이야. 눈을 못 뜨는 게 떴다는 그 졸도 할 거고 거기 얼마나 많겠어 마귀들이. 에? 더러운 영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이 뱀을 보고 구렁이를 보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도 진짜 봤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어? 그 이상한 데 갔다 온 사람들 이상한 데. 자, 32절 주의 천사 그의 말을 어째는 내 나귀를 처음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한다. 구약에는 롯한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도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거, 천사를. 그게 위험한 거죠.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고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면 뒤에다가 버퍼 스티커에서 천사들 워십하는 그런 구절들 많이 보죠. 점점 범하는 그 마지막 때에서. 하여간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었느니라. 그래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남성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남성으로.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날개를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그 빛의 치는 사탄을 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수호 천사니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수호 천사들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뭐 보호해준다, 수호해준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마태복음 18장 10절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대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수호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 왜 그 따라다니죠? 저.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근데 우리가 그 천사들이 돈다는 것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그래서 뭘 던지고 막 그랬는데 분명히 눈에 맞아야 되는데 눈 옆에 맞는 수가 있고 여러분도 사고 났을 때 분명히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싹 비껴놓은 그 닥터 라크만이 과거에 이제 그 박전수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과 구경하러 다니고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담 중에 그 산에서 산에 이제 설교하러 그 동네 산동네 갔다가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갇혀 있었어요. 근데 또 젊으니까 우리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눈이 이제 끊쳤다 싶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똥차 타고 6명이서 앞에 3명 타고 뒤에 3명 타고 막 내려오는데 구덩이 한 몇 피트 빠진 데가 있더래요. 근데 분명히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차가 그냥 그 탁 와가지고 하늘에 딱 앉더래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가는 분명히 나무다리인데 차가 한 대 지나 갈까 말까 한데 45마일도 달리는데 저쪽에서도 차가 온 같이 그래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분명히 한 대밖에 못 들어가. 서로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갔는데 네? 그 달리는 속도랑 뭐 있었겠지만 근데 그때 그 본인이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마치 저도 그 12시에 그 잠자다가 60마일로 그 시골길 다니다가 돌았는데 전 그 누가 팍 이렇게 껴안는 것 같아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 그냥 뭐 그때 기도라는 거 다 하고 예를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 그냥 뭐 악수를 근데 딱 그렇게 와가지고 그 흙덩어리에 딱 안착을 딱 시켜주고 내가 나왔는데 차가 두려워지지도 않고 나 그걸 나 이렇게 삐딱한 언덕에 이렇게 딱 서 쓴 거야 트럭이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 다 막 그 이쪽 부닥치고 저쪽 부닥치고 뭐 뒹굴어지고 막 해가지고 다 완전히 차는 빵해졌는데 운전석 유리만 안 깨지고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사발.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고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둘러서 진치고 구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천사 기다리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도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 보호해 준다. 여러분도 그런 그 경험도 있을 거라고 살다 보면 아이들도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꼭 눈에 막 들어가야 돼. 뭐 같은 거 막 어렸을 때 얼마 작년만에 막 그냥 고무줄로 쏘고 막 창 뭐 던지고 막 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눈에 안 맞고 막 옆에 맞고 뭐 이런 적도 있다. 그쵸? 그게 여러분이 잘 던져가지고 옆에 맞았겠어요? 뭔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자, 여기서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그 다음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앉아. 이건 그 팅크롬 목사 강정인데 학교 다닐 때 그 둘이 팀이 돼가지고 비지테이션 올라가는데 골목에 다 벽들이고 그 다음에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비지테이션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오는데 팅크롬 목사가 아이 우리 비지테이션 바쁘니까 그냥 문이나 두드렸다 그 사람을 패스했어. 근데 뒤에 따라오는 파트너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 그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게 이제 팅크롬 목사가 완전히 완전히 소울리닝의 질을 가진 동기 중에 하나가 된 건데, 그래가지고 그 파트너가 그 같은 친구 학생이 이제 구령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걷자마자
싱크로 목사님 이제 자기가 후회하는 게 있으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분명히 큰 골목이고 아무도 어디 들어갈 데도 없는데 없어요. 살았대요. 그러니까 딩크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테스트하려고 아직 못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간증들을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해주면 또 은사주의자들이 또 난리가 칠 텐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지 단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해 주실 수 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8절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미사 이제 포도주 거기에다 이제 맛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116편하고 연관해가지고 자기가 교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116편 보세요. 116편 116편 13절에 보면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구원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분명히 그냥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한 잔 들이켜 놓고 내가 구원 받았다. 이런 곤란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성경에 그 마귀의 잔이라는 마귀의 잔, 하나의 진노의 잔, 그 잔이 뭐예요? 그 잔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잔이에요? 금잔이라 금잔. 종교 참여가 가지고 있는 금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게 영적인 의미라고. 그쵸? 먹는다 마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아이. 그래야 너의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완전히 그 사람들이랑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잘못하는 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맛을 봐라. 베드로전서 2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의 뭐에 인자심을 맛봤느니라. 그러니까 맛본다는 그런 뜻. 에? 여기서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게 젖. 밀크의 아니 말씀만 영적인 말. 얘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랴 아니니라. 그 주님을 테이스 주님을 맛봐라. 그런 주님의 선하심과 뭐 이런 것들. 그게 영적인 의미인지 어떻게 그 잔을 마시는 게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하심을 맛본다. 그래가지고 잔을 마시자. 그러다가 결국에 알코올 중독자들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카톨릭 사람. 그 사람들은 알코올을 마시죠. 그쵸? 우리처럼 포도즙이 아니라. 뉴와인은 즙. 뉴와인. 그 사람들은 그 사탄의 그 독주와 독사의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오 너의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데서 여러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할 게 주를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겸손한 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거를 사탄이 없애버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만 없으면.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 두 가지를 없애려고 주를 두려워해. 주를 두려워해. 그걸 없애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 두려워한다 이런 것을 그냥 하나의 경외한다 이런 식으로 변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fear라는 단어가 사실 그게 아니다. 경외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고쳤거든요. 이게 사탄의 뜻이죠.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두려워해. 그게 로마서에서 인간들이 지옥하는 거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해야 될 게 주를 두려워해. 주를 두려워해. 아, 거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린다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사실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다.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 저 사람은 IQ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 미련해. 어? 저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 지식도 지혜도 또 세상적인 지식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지혜가 있는 또 틀리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IQ도 높은데 한심하다 영적으로 봤을 때 미련한 짓만 하고 하나님의 거스리는 짓들만 한다고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쵸?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이야. 왜?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왜? 너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옛 성품 구원받았지만 옛 성품 가지고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배워야 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배워? 조용기한테 가서 배워? 영락교회 가서 배워? 바로 빌리보 교회에서 배운 거.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빌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배워라 이거예요.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걸 안 해고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얘네는 저주받네.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언서 8장 10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못 배워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만 배우면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 여러분이 복 좋아하죠, 복. 네? 복 받기 싫은 사람 세우기? 한번 손 들어봐요. 복 받기 싫은 사람. 난 저주를 원합니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존 교회에서는 복 받으려면 거짓 목사 잘 섬기고 거짓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주여 하면 복 받는 줄 알아요. 사무서 8장 13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헤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악을 헤이트 안 하면 그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야? 주를 두려워한다. 그게 무엇이냐? 주를 두려워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헤이, 악이라고. 여러분이 악을 즐기잖아요? 죄악 속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암만 여러분 입으로 나는 주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다. 아니오시다. 너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 에, 교만한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요? 말로만 주를 두려워하는 주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씻어야 돼. 그 다음에 오만 오만 에?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 어? 헛대로 헛대로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코가 대자로 나와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지. 어? 그 다음에 악한 행실 그 다음에 완고한 입 그거를 미워하는 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의 정의란 말이에요. 어. 주를 두려워한다. 말로만 그냥 아 내가 주를 두려워 하고 싸우면 다 그래. 주를 두려워하는 게 뭔지 몰라. 그래갖고 아주 교만을 오만하게 다녀. 악한 행실을 완고한 입을 가지고 그게 문제가 15장 아마도 15장 33절 그러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만 배우면 여러분 큰 재산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여러분은 큰 유혹을 받아 거기서 시작되는 잠언서 15장 3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의 훈계라 즉 종기에 앞서 뭐예요? 겸손이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두 개가 필수 조건이라고 주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혜의 훈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기에 앞서 겸손이 있느냐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높임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겸손해져요. 여러분이 종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겸손하고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겸손치 못하면 종기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천한 사람이에요. 아주 천하게 보여 아주 속물근성 있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아주 육신적인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겸손하지 못하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천하게 본다. 뭐 학벌이 많고 돈이 많고 뭐 가족, 어? 족보이 뭐 가문이 좋고 뭐. 어? 족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없는 그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존경 아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겸손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돼 그 욥기 아니 시편 나온 김에 여기 한번 더 보죠 10편 111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복 받고 열매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제 설교가 결국에는 이걸 중심으로 돈다고 왜?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제 설교가 다른 목사들하고 틀린 것은 저는 포커스를 거기다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막 해가지고 여러 사역에 막 하게 하고 그래봤자 10년이면 땡이야.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주님의 열매를 가져오려면 처음엔 시작이 좀 늦더라도 이거를 배우게 하는 게 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배우면 그 다음에는 내가 엎드려서 열매를 주님한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의 포커스로 여러분이 오래 계신 분들은 알 거라고. 여러분들을 그 옛 성품이 사라지고 그 좋은 습관과 성격으로 캐릭터, 크리스찬 캐릭터가 빌드업되면 그 다음에 내가 없어져도 돼요. 여러분은 충분히 산다고. 문제는 그게 빌드업되는 게 힘들다고. 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 그 나쁜 습관, 나쁜 성격들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걸 없애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111편 10절에 와 주를 두려워하니 지혜의 시작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요게 28장 28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잊어버리고 죽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가셔야 돼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그래서 그 정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은 그냥 사실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아는 것을 지혜롭게 적용해가지고 세상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언더스탠딩이에요. 그게 명철. 그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지혜, 지식 다 가졌지만 이걸 못 가지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교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피조물들이 다 자기를 경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불못을 성경에다 써놓고 지가 그것을 아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그게 명철이고 문자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IQ가 높든 뭐라든 지는 잘났대. 보면 하나님 명철이 없는 자예요. 우둔한데. 왜? 악에서 안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복 안 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절해. 명철이 없는 아둔한 사람. 그런 사람. 아셨죠? 여러분이 아둔한 사람 되지만, 죄 속에 보아면서 여러분이 나는 똑똑하다 그러지 말라. 아둔한 사람. 라임스 마시죠.